저희 4접시째 먹고 있습니다. 한우 비싸잖아요. 아, 여기 되게 싸요, 가격이. 보통 10만원 넘을 가격이면 여기서 6만원이 먹을 수 있어요. 몇이라구나? 지금과 10만원이 넘는 한우 가격이 이곳에서는 반박! 대체 그 비결이 뭐요? 그 비결은 저겁니다. 그 순간! 저것은 설마! 수족관! 게다가! 배관이 아닌 고기 덩어리가 한 자리씩 떡하니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이건 고기가 틀림없을 터. 아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이게 바로 최저가의 비밀 숙성 한우입니다. 숙성으로 고기를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라 하는데, 아, 이게 반값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오? 식감에 있어서 부드러움을 더 많이 주고 1등급 한우의 버금가는 맛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럼 얘는 1등급 한우는 아닌 거예요? 2등급이죠. 1등급보다 육질이 질기고 풍미가 떨어져 훨씬 저렴한 2등급 소고기를 구입해 약 20일간의 수중 숙성으로 육질 향상을 시킨다는 말씀. 이렇게 숙성을 통해 단점을 극복한 2등급 한우, 주인에게나 손님에게나 최고급 대우를 받고 있다는데, 어찌 정말 그렇게 맛이 좋아요? 이 부드러워. 입에서 이렇게 녹는 맛이 있어서. 2등급은 국내에 이제 파는 데가 많잖아요. 일단 숙성을 좀 특이하게 해서 그런지 굉장히 육질도 풍부하고. 육질의 차이가 확실히 있긴 한 모양. 보다 정확한 맛의 차이를 알기 위해 미식 전문가에게 육질 평가를 부탁해봤는데, 일단 건보 양세부터 점검 들어가고. 두툼하게 썰어온다는 얘기는 부드러움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기의 맛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부드러움과 육즙의 정도. 과연 이곳 고기는 미식 전문가의 높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 육즙이 좀 떨어지죠? 드디어 한입 맛보는데! 과연 표정만으로는 알 수 없는데? 바로 그 순간! 상당히 부드러운데? 1등급 고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것도 원 플러스 정도까지는 느끼는 거예요. 미식 전문가의 혀 끝에서도 특히 부드러운 육질에 있어 인정을 받은 수족관 한우들. 과연 실제로도 그러할지 실험해보기로 했다. 네, 안녕하세요. 숙성 전후의 2등급 한우 고기로 부드러움의 차이를 확인하는 연도 측정 실험.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식품을 절단하는데 어느 정도의 힘이 들어갔나를 그래프로 보여주게 될 겁니다. 수족관에 넣기 전 한우는 절단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힘이 들어간 반면, 수족관 속에서 숙성을 거친 한우는 숙성 전 한우보다 월등히 낮은 힘이 들어갔다. 그만큼 육질이 연하디 연하다는 의미. 숙성이 되고 나서 굉장히 연해졌기 때문에 쉽게 손으로도 쉽게 찢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